귀엽다. 사탕을 물고 있는 셀리레온. 쏙. 레온의 팔을 틈에다가 딱 껴주면 스파이크.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상자에 합체. 스파이크. 엘브라운. 산타. 이모! 방구 이모! 벚꽃 스파이크. 빼서 책상 위에 일반 색종이 노란색 두 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상자 한 장, 셀리 몸통, 얼굴 한 장. 사용하다 남은 색종이. 우선 셀리 레온의 얼굴을 만들어 볼게요. 쉬워요? 브루스타즈의 상자는 3등분을 해야 돼요. 자를 가지고 0cm, 5cm, 10cm, 0, 5, 10. 10cm의 끝부분에다가 색종이를 이렇게 갖다 두고 10cm 부분에요. 0cm부터 5cm를 0에서 5cm에 표시를 해서 접으면은 돼요. 자를 대고 한쪽을 접었으면 또 이렇게 3등분이니까 다른 쪽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흰색이 보이는 3등분이에요. 이렇게 3등분. 3등분을 하는 이유는 1, 2, 3. 이 3등분에서 셀리 레온의 얼굴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흰색이 보이게 하고요. 반으로 네모를 접어주세요. 반으로 네모 접기. 그 다음에 펴서 또 이쪽 방향 했으면 또 다른 쪽 방향으로 돌려서 또 반으로 또 네모 접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펴주세요. 펴서 이렇게 1, 2, 3, 3등분이 있고 지금 방금 반으로 접었죠? 1, 2, 3, 3등분이 중요해요. 3등분은 이렇게 세로로 두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접은 반으로 된 중심선에다가 딱 맞춰서 반으로 길쭉한 네모를 하나 접어주고요. 길쭉한 네모 이쪽도 했으면 그 위에 쪽도 똑같이 반으로 길쭉한 네모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을 펴주세요. 밑에를 펴서 맨 밑에 한 칸을 또 반으로 접을 거예요. 지금 접은 선에 딱 맞춰서 또 반으로 또 한 번 딱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주세요. 펴서 지금 접은 이 네모의 끝부분이 이 노란색에 딱 절반에 겹쳐지게 또 접을 거예요. 이 노란색에 절반에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방구 이모는 조금 더 귀엽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위로 접을게요. 이렇게 여기 절반을 위로 이렇게 덮을 건데 조금 더 덮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중심선에 여기서부터 이 뾰족한 부분을 여기까지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줄게요. 이렇게 꽃갈 삼각형. 중심부터 여기 밑에 일자 부분에 딱 붙으면 돼요. 이쪽 됐으면 그 반대쪽도 꽃갈 삼각형.
꽃가삼각형을 접고 짠, 꽃가삼각형 두 개를 접었으면 이렇게 펴가지고 방향을 지금 접은 꽃가삼각형을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이쪽도 안쪽으로 접힌 선 그대로 안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산처럼 뾰족하게 됐는데 여기 접힌 선이 있어요. 그 접힌 선 그대로 다시 접을 건데 우선 이렇게 펴서 이 맨 밑에 있는 접힌 선 그대로 이렇게 접혀 있는 선이 있어요. 그 선 그대로 이렇게 뾰족한 부분은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닫아주면 이 산이었던 뾰족한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거의 다 접었어요. 3등분의 가운데 부분이 셀리의 얼굴이에요. 뒤로 이렇게 돌려서 여기 접힌 선 그대로 이렇게 반으로 접고 또 이쪽도 접혀있는 선 그대로 또 반으로 접고 잠깐 뒤로 돌려볼게요. 자, 이 네모가 셀리의 얼굴이 될 거예요. 다시 이렇게 뒤로 해서 팔을 만들어야 돼요. 셀리의 팔. 셀리의 팔은 이 부분, 밑에 이 부분. 밑에 이 부분에 여기 뾰족한 부분 있죠? 이거. 이 부분이 여기 일자로 된 부분이랑 딱 만날 건데 손가락을 끼고 위에서 이렇게 꽉 눌러서 이 뾰족한 부분을 여기 일자에다가 맞춘 다음에 눌러접기로 꽉 눌러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뾰족한 부분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꽃가의 삼각형을 접어주는 거예요. 그때 여기 다 안 맞아요. 괜찮아요. 안 맞아도 되고 중요한 거는 여기가 삼각형이 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럼 이쪽 팔을 만들었으면 근데 열어서 다 만든 팔은 다시 덮고 이쪽을 다시 위로 이렇게 방향을 바꿀게요. 그 다음에 이 뾰족한 부분 여기를 또 여기 일자 부분이랑 맞출 거예요. 이 부분 손가락을 꽉 넣고 위에서 엄지로 꽉 눌러서 이 뾰족한 부분이 여기 일자로 오면 돼요. 그 다음에 눌러접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뾰족한 부분이 다시 밑으로 이렇게 오게 꽃가의 삼각형을 하나 여기 끝부터 여기 끝까지 꽃가의 삼각형. 이 밑부분은 안 맞아요. 안 맞아도 돼요. 여기가 뾰족하게 세모가 튀어나오면 돼요. 뒤로 돌려볼게요. 짠, 셀리레온의 팔이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여기 접힌 선 그대로 뒤로 이렇게 팔을 뒤로 이렇게 접어주고 이쪽도 접힌 선 그대로 이 세모를 뒤쪽으로 이렇게 팔을 만들어주면 돼요. 셀리레온의 팔 완성. 그 다음에 이제 얼굴만 접으면 끝이네요. 이렇게 세 장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열려있는 쪽 우선 두고 왜냐면 셀리의 모자를 툭 튀어나온 모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건 두고 이 끝에를 세모를 이렇게 접어서 셀리의 얼굴이 동그래야 되니까 세모를 하나 접어서 뒤로 하고 이건 하나 놔두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쪽 끝도 세모를 살짝 접어서 셀리의 얼굴을 만들게요. 세모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놔둔 이 세모를 이 한 장 남겨놓은 거를 밑에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거를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셀리레온의 모자의 끝부분 세모가 툭 튀어나오게 딱 이렇게 세모가 나오게 한 다음에
뒤에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짠. 그 다음에 여기 쭉 제일 처음에 접었던 이 세모 부분을 펴서 지금 접은 이 모자 툭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감싸주세요. 이렇게 안으로, 세모에 안으로 넣고, 짠. 요거 완성. 그러면 이제 여기다 두고 셀리 레온의 얼굴을 만들어 볼게요. 펜으로 중심선을 잘 보면서 눈을 그려주고 눈이 조금 두 개가 붙어야 돼요. 눈을 그리고 입 사용하다 남은 오렌지색으로 이거 다 사용하다 남은 거예요.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반으로 이렇게 두 겹으로 한 다음에 가위로 잘라볼게요. 한 이 정도를 잘라서 얘는 필요 없고 이렇게 열리잖아요. 열리면 이렇게 이어지지 않은 쪽 동그랗게 반 동글 반 동글 이건 필요 없으니까 버릴게요. 다시 잘 예쁘게 정리를 해서 동글동글하게 두 개 입이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열리게 붙이려고요. 풀로 이 뒤쪽 한쪽만 풀로 붙여서 눈 바로 밑에 여기 상관없어요? 그 위에다가 눈 바로 밑에다가 짠 입을 붙여주고 열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레온의 얼굴도 사용하다 남은 얼굴 색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냥 이렇게 그냥 길쭉한 동그라미를 길쭉한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잘라서 레온의 얼굴을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풀로 풀로 딱 레온의 얼굴을 딱 붙여주고 사탕은 빨간색 스티커를 이렇게 잘라볼게요. 잘라서 스티커를 잘랐어요. 스티커를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사탕 사용하다 남은 흰색으로 이렇게 가로로 한번 두번 세번 한 네번 정도 이렇게 접고 4번 정도 이렇게 접은 다음에 끝에다가 풀을 붙일게요. 풀을 붙이고 뒤에다가도 풀을 붙여서 빨간 사탕 밑에다가 딱 빨간색 사탕 밑에다가 이렇게 딱
근데 이 밑으로 내려오면 상자가 안 서니까 오른쪽으로 톡 튀어나오게 이 하얀색 사탕에 손잡이가 오른쪽으로 오게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만큼 가위로 잘라줄까요? 엄마 사탕 날라갔네. 꽉 방구 이모는 사탕 여기 좀 삐져나오게. 짠 슬리레온 완성. 귀엽다. 상자를 만들어서 슬리레온의 팔을 껴보세요. 슬리레온 여기까지 접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